삼경주 출발했습니다. 금요일 부산 삼경주입니다. 앞전만 빨리 장악하면 초반에 밀리지만 않으면 자, 요 6번 마 볼리시마린이라는 마필이 재밌습니다. 대당도 지금 아주 기가 막히게 나오고 있고요. 걸림은 황구랍니다. 자, 달러박스 대가리를 놓고요. 1번 일념신화, 5번 스타파크, 7번 어메이징 컬링, 쌍복기 6번 대가리에, 6번 대가리에 1번, 5번, 7번 자, 좀 받쳐놓고요. 자, 주력 한방 12번 월드 위너 스맨입니다. 6번 12번, 6번 12번, 12번 월드 위너스맨은 단독 선두 굳히게 들어갔습니다. 격차 크게 벌어졌고 단독 2위로 올라서 있는 6번 블리스 마린입니다. 종반 3위권 접전 5번 스타파크가 바깥쪽 쉽게 나옵니다. 2, 3번매 외곽으로 붙으면 얘는 저는 대가리라고 봅니다. 아주 잠재력이 좋아요. 자, 1번 스카이윈드를 데뷔전부터 노립니다. 자, 그 요놈을 놓고요. 주력은 취입으로 때리고 올라올 서승훈으로 바꿔놓은 4번 마 판타스틱 월드가 한방으로 무지개 렌터카 소속인데요. 한 마리 요 마필은 삼복승 삼쌍승 고배당으로 100판짜리 한 마리. 자, 12번 소니 퀸 이즈입니다. 재검 봤는데 꾸역꾸역이지만 뒷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이상한 놈 하나가 날라 들어오면은 우에다 기수가 안 팔리는 백판으로 때리고 올 수 있는 12번 소니켄 이지 고배당이다.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부경제 7경주입니다. 금요일 부산 7경주입니다. 수요 라이브에서도 여러분들께 풀어드렸던 그런 경주인데요. 1번마 스카이 윈드 코잔 자마 1억 5천짜리인데요. 자, 1번 스카이 윈드를 놓고 때리는데요. 자, 4번 판타스틱 월드에 한방 때립니다. 자, 쌍복식 1번 4번 1번 4번 한방에 12번 1번 4번 한방에 12번 1번 스카이윈드 데뷔전에서 데뷔승 거둘지. 스카이윈드가 앞서고 안쪽에 판타스틱 월드가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스카이윈드 더욱더 속도를 올리면서 박재희 기수와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이어서 4번 판타스틱 월드. 조철의 추천 경주 부산 이 4경주 한번 봅시다. 4경주 본전인데요. 달라박스는 최시대 기수가 기승을 한 12번마 랜드뱅크라는 마필이 이게 분명히 잠재력이 있는 마필인데요. 직전 경주도 대끼리 팔리고 부러졌죠. 이 12번 랜드뱅크의 직전 경주 단합과 모습은 조금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이었다. 승군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잠재력이 분명히 있는 놈이다. 조금 더 뛸 여력이 있다. 더군다나 이번에 선행마필들 우당탕하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얘가 데뷔전에서 입상을 어떻게 했습니까? 취입으로 날라왔어요. 취입으로 랜드뱅크가. 그러더니 그 다음 경주부터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요. 서승훈이도 앞에 서두르고 단합가는 가는 등 마는 등. 자, 이번에 최시대예요. 요새 최시대가 짭짤하게 좀 들어옵니다. 12번마 달러박스로는 12번마 랜드뱅크가 좀 낫겠다. 부산경남의 4경주 출발했습니다. 여기에 취입해 나오는 외곽말들의 걸음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바깥쪽 8번 최강무지개, 그 안쪽으로 12번 랜드뱅크까지 종반 취입해 나오고 있습니다. 안쪽에 버티고 있는 1번 메이드 희망과 4번